호흡을 마셔볼게. 돌멩이 소리나, 돌멩이 소리. 어, 야, 등이 다 풀렸나 봐. 힘을 내시면 이제 힘을 내서 뒷면을 하시는 게.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사과코치 이준호 씨와 함께 오늘 등을 배워볼 건데, 운동하기 전에 등을 어떻게 풀고 운동을 해야 되는지. 등을 운동을 시킬 때 사람들이 되게 하강하는 광배에 집착을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몸이 대부분 다 하견이 되고 포즈를 잡았을 때만 커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승모근 발달이 너무 떨어지는 건데, 요거를 먼저 훈련을 시킬 거고, 거상시키고 뒤로 밀어 후인 다 시켜보는 운동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크로스한 상태에서 우리가 승모근이 나가려면 척추를 뒤로 미는 것보다 편하게 앞으로 빼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때 빼게 되면 허리가 자꾸 나가서 등이 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반을 힌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Y자로 쭉 밀어볼게요, 처음에는. 근데 이때 대부분 허리가 꺾이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복근을 체크해 줄 거예요. 호흡 마시고 여기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게요. 그럼 승모가 더 올라가죠. 더 뒤로 미셔야 돼요. 내가 뒤로 밀었을 때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쇄골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5초 동안 느끼는 거예요. 나 여기 수축하고 있구나. 이 상태로 손을 앞으로만 뻗어주실 거예요. 여기면 돼. 여기 다시 밀어 치세요. 둘. 내려가고 복직근이 힘이 들어오기 위해서 엄지발가락 눌러줄 거예요. 엄지발가락. 엄지발 꽉 누르고 다시 할게요. 밀 때 배도 늘리세요. 하나, 20개. 둘. 팔이 귀보다 더 뒤로 가야 돼. 셋. 그렇죠. 두 개 더. 넷. 한 개만 더. 여기서 한번 힘주고. 오케이. 느낌은 좀 어떠세요? 뒤질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본 동작만 잘하면 인자강이 되는 길, 척추가 단단해지니까. 기둥 세우기. 기둥 세우기? 기둥 세우기죠, 딱. 어깨를 누르는 걸 강조당한 분들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오면 운동 오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운동이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게 승모근이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다. 손을 올릴 때 가슴을 든다는 느낌보다 배꼽을 들어주면 허리가 덜 꺾여요. 쭉 5초 기다릴게요. 여기서 기지개 한 번 더. 발 눌러서 기지개죠. 호흡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대로 내려서 빠르게 이동할게요. 넷. 넷. 얘를 다 뽑아주세요. 다섯. 얘가 나가주세요. 여섯.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도 마지막 5초 할게요. 마지막 세트니까. 발 누르고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 이게 워밍이라고? 네. 끝난 것 같은데, 운동? 이제 이번에는 승모근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내리고 싶은 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으로 광배근에 굴을 조금만 켜주고, 그 다음에는 메인 운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허리를 조금 세울 건데 현등이 살짝 말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짝 무릎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에 중심축을 실어놓으면 종아리가 힘이 들어오면서 더 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햄스트링이 늘어나요. 호흡을 크게 마시고요. 복근 살짝 힘줄게요. 배가 쭉 늘어나면 흉추가 신전되거든요. 흉추가 들려요. 손바닥을 살짝만 앞을 보여준다는 느낌. 너무 꺾었어요. 요쪽 살짝 그렇죠. 이 갈비뼈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손만 쭉 어깨 누르면서 당겨볼게요. 이때 포인트 유지하시고요. 엄지발가락 누르면서 가슴 좀 더 들어볼게요. 그렇죠. 살짝 받침을 들게요. 그렇죠. 5초 유지할게요. 더 누르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완할 때는 어깨 누른 상태로 손바닥을 앞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주먹을 앞으로 미세요. 앞으로. 그렇죠. 한 개만 더 천천히 갈게요. 쭉 들어올게요. 가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손 앞으로 가면서 멀어지. 길을 잡았잖아요, 두 번 동안. 이때부터 파워풀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핸드립 스타일 잡고. 그렇죠. 제가 여기만 체크해주는 거예요. 가속 주고 업. 그렇죠. 손도 이완 좀 빠르게. 그렇죠. 여기만 봐도 광배 여기부터 늘어나는 게 쫙 보이죠. 그래서 손을 앞으로 밀어줘야지 됩니다. 아, 몸이 커서 금방 올라오네요. 흉추도 여기서 풀지 마세요. 마지막 3초 홀드 할게요. 어깨 누르세요. 광배근 보이시죠? 이렇게 느낌이 올라오는 거. 텍스처 딱딱하죠? 들어갈게요. 풀오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광배만 느꼈는데, 저는 광배, 삼두, 후면삼각근 다 써서 생각이 나는 거 맞아. 너무 좋아. 다음 운동으로는 원암으로 해서 깊게 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수축을 강조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요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광배가 돌아가긴 한데 이 허리 축도 너무 많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님은 왼손을 너무 세게 지지하시고 오른손을 외복선에서 딱 중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양쪽 다 잡고 있다는 느낌처럼. 그렇지. 거기서 어깨만 눌러놓으면 광배 수축하죠. 삼두 쭉 펴볼게요. 호흡을 마셔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얘 뒤로 당기지 말고 아래로 눌러볼게요. 너무 세요. 처음엔 천천히. 여기까지 들어오면 광배근 이미 다 수축해요. 아, 죽인다. 근데 여기서 광배가 최대 수축하려면 대원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도 잡고 이도 조금 더 수축하세요. 여기까지 가슴 드세요. 그렇죠. 여기서 5초. 4. 전방이, 어깨 전방이 나가지 않도록 제가 막아줄 거고, 이 상태에서 팔만 3동안 쭉 핀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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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기까지. 복근 딱 힘주고, 복근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때. 거기서 왼손 밀면서 두 번째까지 쳤죠. 꾹 누르고, 대원근까지 한 번. 여기까지.
그렇죠. 어? 이제부터 빠르게 갈게요. 그렇죠. 시작. 네. 두 개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두 개만 더 하시죠. 하나만 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힘을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갈게요. 아이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하나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접어야 돼. 진짜 소리 들어보세요. 돌멩이 소리나, 돌멩이 소리. 여기서 필 때 어깨가 나가지 말고 팔만 나갔다가 마지막 다 펴지면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보니까 힘이 남네요. 방송이 예를 들어 이게 수축을 할 때 이쪽 발에 힘을 줘서 골반을 살짝 당겨주면은 아래에서 같이 수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발을 눌러주는 게 이 발을 안 누르면 몸이 너무 쉽게 돌아요. 일단 골반이 돌면 갈비랑 팔은 더 돌아요. 그치. 근데 맞아. 다 요것만 신경 써요. 여기를부터 잘 고정을 해야 돼요. 등 운동을 할 때 썸리스를 잡는 기준과 썸어라운드를 하는 기준. 썸어라운드를 해서 손가락 걸고 당기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솔직하게 광배나 이런 등만 쓰기엔 좋은데 네. 전체적으로 다 쓰기엔 너무 힘을 쓰기엔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환에 힘을 줘서 꽉 눌러줘야 되는데 그렇죠. 끝 떨어질 때 그럼 너무 풀려버리는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을 걸어요. 내가 외회전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면 그 썸리스를 살짝 만들어주고 하라고 해요. 선생님 처음에 레그레이즈에서 복근에 힘 줘볼까요? 뒤꿈치를 꾹 눌러서 레그프레스 하는 쭉 눌러보세요. 그렇죠. 복근이 힘 늘어날까요? 네. 더 늘리세요. 더. 그럼 배가 늘어났으면 여기다가 원판이 있다 생각하고 이때는 흉추만 살짝 들어서 살짝 외회전 살짝만 걸고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갈게요. 명치 깊게. 그렇죠. 내려올 때는 뒤꿈치를 누르면서. 그렇죠. 등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만드는 거예요. 셋. Y자로 팔 핀다는 느낌에서 상방이 좀 더 강조. 이런.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좀 더 파워풀하게. 세게. 그렇죠. 이런 느낌. 이도 써야 돼요. 길게 떨어지게 만들고. 지금 느낌 어떠세요? 죽겠는데? 근데 복근 강조를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네. 현등님처럼 운동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등으로 알아잡는데 네. 초보자들은 이제 골반이 막 흔들리니까 중구난방으로 수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준호 씨가 이제 말한 거는 이 뒤꿈치를 눌러줌으로써 복부를 더 늘려주는 거. 호흡을 옆에다 크게 마시고 나는 살짝만 들었다가 꼭 눌러줄게요. 아랫배가 늘어나는 느낌 받으면 거기서 올라가시죠. 그렇죠. 이때 등 생각하지 말고 수직으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만져봐요. 오,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어. 이 빗섬유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지금. 오, 위로 뻗으려고 하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Y자로 벌려줘야지. 맞아요. 끝까지 다 늘릴 수가 있어.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맨몸으로 Y자로 기지개를. 아, 맞아요. 기지개를 많이. 오, 진짜 잘하시네요.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전형적 풀업이라고? 개구리 시험 올라가는 거 그런 거예요. 개구리 아닌데? 제가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도 되나요? 이거요? 맞아. 알겠어. 왜? 잘하시네요. 네. 자, 다음 랩풀 다운. 아, 정태민 선수. 예. 맨날 사진으로 뵙다가 처음 뵙습니다 저는. 아, 저도 연예인분 같아요. 아, 무슨 연예인이에요? 아, 지금 몇 킬로 나가세요? 오늘 아침이 99kg였습니다. 99. 다이어트 혹시 끝난 건가요 거의? 다 끝났고요. 거의 사실 지금 야, 씨, 그럼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아, 빨리 빨리 보여줘야지. 한번 보자. 죽이는데? 태민이는 사이드가 좋습니다. 아니, 사이드가 진짜 좋거든요. 사이드가 꽉 차 있습니다. 야, 여기가 여기가 미쳤는데 여기가? 풀업 같은 경우는 다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발바닥의 중력이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엉덩이에요. 엉덩이. 얘는 골반을 더 세게 고정해야 돼요. 그럼 골반을 어떻게 세게 고정할 것인가? 여기가 아파야 돼요. 잘하는 사람도 여기 빨갛게 올라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무릎을 눌러서 엉덩이가 잘 느껴진다 하면 여기서 아까 저희가 강조했던 기지개를 키는 느낌을 가져간다. 쭉 더 밀어내서 더더더더 Y자 하고 살짝 외회전만 걸고 호흡을 또 똑같이 이 폐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수직으로 5초 4 2도 더 잡으세요. 2도가 안 힘들어잖아요. 이 상태로 또 Y자로 뻗어준다는 느낌에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총을 쏠 때 단발로 쏘듯이 딱 느껴지면 세게 둘 그렇지 셋 여기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넷 Y자 그렇죠. 엉덩이 눌리게 계속 만들어주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좀 더 매달려야 돼. 여기 늘어난 상태에서 광배 힘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당기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가 나오잖아요. 내가 힘들더라도 무게를 올려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광배 느껴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면 커질 수가 없더라고요. 뭘 느껴? 당겨야지 일단. 당겨야 돼요. 그렇죠. 당기고 나니 광배가 들어오는 게 광배근 운동인 거지 고립을 되게 강조하는 시대는 너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중량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거기 천천히 Y자로 Y자로 더 호크기. 그럼 더 늘어나요. 찍어보세요. 어 너무 좋아요. 둘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 배드리스. 오케이. 무게를 올리는 기준점. 저는 무게를 올릴 때 끝까지 갔을 때까지 몸이 안 흔들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15개 넘어간다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무게를 높여서 가고.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 중심이 뒤로 가요. 호흡은 벨트를 밀어야 돼요. 벨트가 아파야 돼요. 벨트 뒤가 찝힌다는 느낌처럼 참고 엄지발가락 누르고 무릎 먼저 굽히고 엉덩이 뒤로 빠질게요. 뒤로 빠지다가 중심 멈추세요. 여기서 엄지발가락 다시 이동할게요. 고개는 숙인 상태 유지하실 거고 손이 붙어있는데 손 풀어버리세요. 거기 그냥 수직으로 당길 거예요. 하나, 그렇죠. 아, 너무 고. 지금 다 했습니다. 네. 대부분 승모를 이렇게 잡아놔요. 늘어져야 돼요. 늘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흉추만 세 번 정도 들어올게요.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엉덩이 뒤로 빠졌다가 살짝 나오면서 들었다가 흉추 들고 다시 버티세요. 그 상태로 중심 엄지발까지 이동하고 당기세요. 이렇게. 그 상태로 쭉 뻗으면서 앉고 당겼다가 얘가 빠지는 거예요. 둘. 여기서 앉아주고. 셋. 이 충격만 받아주면 돼요. 어. 야. 둘이 다 풀렸나 봐. 힘을 내시면 힘을 내고 힘을 내는 거죠. 야,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힘을 내라고 그냥. 근데 사실 무게가 낮아가지고 했는 게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거든요. 35 대박. 진짜로. 금연을 하시는 게. 아 돌아왔다 다시. 골반이 살짝 말리는 거는 내가 디스크가 터지더라도 호흡만 잡으면 더 이상 안 말려요. 그래서 살짝 말려도 괜찮습니다. 요걸 딱 찍는 느낌을 강해야 되고 중심 앞으로.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여기로 당길 거예요. 하나, 길게. 둘, 여기 버텨주면 척추만. 흉 골만 버텨주는 거예요. 다섯. 그렇죠. 이때 복근 힘주고. 여섯. 하나만 더 할 건데 가슴 누르면서 당겨보세요. 오케이. 그거죠. 그거죠. 오, 진짜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당길 때 위로 가면서 당기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양방향성 수축을 위해서 척추도 가고 날개뼈도 가주는 그치. 그런 걸 하는 거죠. 여태까지 수축 위주의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덤벨 풀어버. 사람들 대부분 아 나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거는 고정점, 축이 고정이 안 돼서 그렇고 두 번째는 내가 힘을 줄 곳에 힘을 준 상태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힘을 주지 않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면 광배랑 승모근 하부에 대한 힘을 잘 걸고 늘릴 수 있는지 복근에 힘을 주고 살짝 쪼그려 앉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배가 늘어나잖아요. 네. 여기서 호흡 크게 마시고 참을게요. 그리고 엄지, 검지, 중지를 겹치지 마시고 떼줄게요. 떼주고 엄지, 검지, 중지를 꽉 쥐세요. 얘를 부신다는 느낌처럼 쥐세요. 복근만 힘주고 기지개 키세요. 그냥 쭉 기지개 멀리 더 복근 힘주고 그냥 위로 던지세요. 오. 그렇죠. 기지개 키듯이 가야지 얘가 더 늘어나요. 업. 이때 등 늘어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직근이 늘어나면 대부분 등이 같이 잘 늘어나요. 셋. 업. 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밀어야 돼요. 위로. 그렇죠. 지금 느낌. 업. 한 개만 더. 여기 딱 아래 하부 광배 잡아놓고 기지개. 거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와. 기지개. 그렇죠. 업. 오케이. 이거 할 때 엉덩이 위아래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 수축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축할 거면 사실 케이블 풀오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이 엉덩이를 움직이면서 제대로 축이 고정돼서 같이 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대부분 같이 못 와요. 오, 너무 잘한다. 업. 그렇지. 호흡은 원만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절대 풀지 않고 참는 게 좋아요. 둘. 다시 쭉 늘어났을 때 이때 포인트가 여기가 지금 꺾이면 안 돼요. 이게 다 늘어난 거예요. 업. 정태민 선수 등 훈련하는 게 제 유튜브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시켜주려고 제가 그 훈련을 시킨 영상 올렸어요. 등 굵기가 진짜 좋아져요, 실제로. 준호 씨가 강조하는 등 운동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다를 맞추시는 분. 3명 정도 준호 씨가 추천하는 보충제. 이걸로 보내주는 걸로. 야, 오늘 운동 저의 소감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되게 베이직한 운동들이에요. 사실 기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실 그 안에서 되게 포인트들이 많아요. 저는 백투베이직을 강조하는데 네. 포인트가 백투베이직을 하자가 아니고 백투베이직을 진짜 잘하자예요.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세련되게 하자. 원리, 근거 이런 거 조착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거기에서 발전시키면 몸의 구조를 적용시켜서. 야 이거 야 댓글 내가 써야겠는데? 근데 포인트는 그게 네. 완성되면 빡세게 하자예요. 결국엔 중량을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적이 좀 좋아진 것 같다.
무게 올리자. 아, 무조건 올려야겠네. 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저는 솔직하게 초중급자 때는 내가 몸을 고정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3대 운동 혹은 4대 운동들을 출력을 내는 운동을 하고, 내가 힘이 키워졌으면 그 힘을 베이스로 보디빌딩식 근비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상도 없고 몸이 부하게 클 수 있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면 돼요. 아, 그렇죠. 자, 일단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